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мы продолжаем наши уроки ис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го. На прошлом уроке мы изучали первых Рюриков. Мы говорили, как приехали Рюрики на Русь. Он особен у Рироша.옛날 고대 러시아 역사를 계속 갈 거예요. 지난 수업에 첫 드루리키들 러시아 어떻게 왔는지 배웠습니다. 그 바이킹에서 첫 왕이 류리크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류리크 왕의 조상들은 러시아 왕들, 왕 말할 수가 없고요. княз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이갈, 올가, 첫, 그쵸, 부부였고요. 올가는 그리스도교 가져오는 사람이었고요. 스베타슬라프 아이들은 야라폭, 블라디미르, 알렉이었습니다. 야라폭 큰 아들이고요. 알렉 둘째고요. 블라디미르 막내. 여자 하인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야라폭 키에프에서 앉았고요. 블라디미르 노브가르드, 알렉 중간 도시 드레블란스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공격으로 받아서 알렉 죽고 야라폭 음모동에서도 죽었고 블라디미르 노브가르드부터 키예프까지 모든 땅들 통일시키는 왕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아들들 다섯 명 여기서 있고요. 스베타폭 자기 형들 다 죽여놓고 왕이 되고요. 하지만 그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요. 야라슬라프 무드리 막내 아들이 제일 오래된 князь 되었습니다. 노브가르드에서. 그래서 그 왕이 루스카야 프라우다, 최초의 러시아 법을 만든 왕입니다. 정리 많이 했고요. 책을 많이 만들었고 최초의 러시아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따라가면 유명한 왕들 스베타슬라프, 블라디미르 마나마흐, 야라슬라프 무드리 손자 블라디미르 마나마흐였습니다. 그 사람도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마나마흐 아들은 4명 여기서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유리 달가로기입니다. 블라디미르 마나마흐 키예프에서 있었고요. 가장 좋은 도시들 키예프, 노브가르드, 블라디미르 큰 아들들한테 주고요. 막내 아들한테 아직 도시 없는 지역을 주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자르고 무서운 숲 있는 지역은 지금 러시아에서 수도입니다. 모스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 달가로기 모스크바 만들기 시작하는 왕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가루키 이름 보시면 손이 루카 손 그리고 멀리 가다 이런 별칭 가지고 있는 княз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지만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만든 시간을 또 물론 한순간에 만든 게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땅들 다 침략하고 자기 사는 영토를 확대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키예프 князь, 키예프에서 앉아있는 княз들은 노란색으로 표시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타타르
아가 공격하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키예프 멸망하고요. 학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다 타고 그래서 이제 블라지미르스키의 그니지아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표시되는 거예요. 키예프 끝났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는 키예프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래서 왕들은 거기 이사로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왕은 우리가 알렉산드르 니옙스키 배웠습니다. 별칭은 예화강에서 나오는 거죠. 북쪽에서 십자군들 이겼습니다. 십자군들은 그때 그 시대는 비잔티아 벌써 망하기 시작했고요. 로마에서 전주교가 생겨서 십자군들은 전 유럽 돌아다녀서 이단들 학살시키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동방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니옙스키 프스코프 피테르부르크 근처에 예화강 에서 스웨덴 십자군들 죽였습니다. 스웨덴하고 독일 연합군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제일 먼저 유럽에서 독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니옙스키 서쪽에서도 이기고 타타르도 외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 동쪽 지키는 княз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애국심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밑에 칸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스크바 유리 달가루기 만든 도시가 모스크바죠. 그래서 첫째 모스크바의 княз 다니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강의는 모스크바 княз들에 대한 강의입니다. 물론 아직 타타르 몽골 끝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도 망했고 키예프 망했고 모스크바 북쪽에서 생기는 아주 멀리 있는 도시 느껴집니다. 숲에서 군대가 많이 길을 잃어버리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숲이 사실은 큰 성이 되는 거죠. 성 역할 하는 거야. 거기서 군대가 숨어서 많은 인구들이 피난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 왕들 이름들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 드미트리 단스코이 배웠습니다. 돈강 위에 중요한 전투가 있었죠. 굴리코프스카야 비트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러시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작은 땅들 영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칸하고 타타르 몽골 칸하고 처음에 연합해서 이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중요한 1380년 날짜를 외워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드미트리 단스코이 아들과 손자 부터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드미트리 단스코이는 1380년에 타타르인들 마마이 칸을 이겼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칸은 모스크바에 가까이 갑자기 와서 모스크바 공격을 합니다.
북수로 모스크바 공격합니다. 모스크바는 그때는 아직 남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 아니었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모든 인구들 학살합니다. 드미트리 던스코에는 그때 모스크바를 노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도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극적인 인간의 역사죠. 승리한 다음에 완벽한 패배를 받는 княз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와실리 페르위는 11살 때 타타르인으로부터 납치되는 거죠. 11살부터 칸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11살부터 언어도 배우고 그 정치를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칸이 너도 이제 왕이 돼야지. 칸이 만든 княз이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모스크바에 앉아서 그때부터 그 시대, 중요한 시대는 서쪽에서 이제 스웨덴 망했으니까 리투아니아, 리트와 많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시리는 오랫동안 리투아니아하고 전쟁도 했고 전투 여러 가지 전투도 했습니다. 손자는 보시면 드미트리 던스코이 마시리 이렇게 선을 보셔야 됩니다. 손자는 마시리 2세죠. 좀의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냥 됩니다. 이 성격은 굉장히 복잡한 성격이었습니다. 좀의 어두운 바실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배신도 많이 했고요. 러시아 사람들 배신하고 자기 형제들 다 잔인하게 죽고 한 사람에게 눈을 다 꺼내고 굉장히 싫어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와실리 아들이 큰 아들이 이반 트레지 태어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완 2세 가까이, 4세까지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마실리 잔인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완 트레지도 어렸을 때 그것들 다 봤습니다. 형제들 어떻게 죽었는지, 눈을 어떻게 꺼냈는지, 마실리 싫어하는 뭐 시위도 사람들이 백성들은 시위를 또 봤고요. 그래서 이반 트레지 별칭은 사실은 이반 4세랑 같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칭 가지고 있습니다. 이반 그로즈니 뇌제죠. 그래서 이반 트레지도 이반 그로즈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 남세는 지난 강의 때 우리가 살짝 봤습니다. 그 사람 잔인했지만 칸에게 세금 이제 안 낸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년 동안 타타르인에게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반 3세로부터 러시아 해방이 고대 루스 해방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러시아 땅도 확장 시작하는 거예요. 야로슬라블, 페르미,
Рязань, Тверь, Чернигов, Брянск, Кенджинги, Урал까지, Азов해, Хэ까지 거의 다 확장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옆에 가잔, 타타르인들은 가잔에서 또 살았고요. 그 가잔과 하고 계약을 쓰고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겠다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반 3세는 마지막 비잔티아 공주하고 결혼, 비잔티아 마지막 비잔티아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난 수업에 로마가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주교, 그쵸? 카톨릭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고요. 비잔티아는 약화됩니다. 그래서 비잔티아 마지막 공주였지만 그 공주가 로마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러시아 영향 줄 수 있다고 그 공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공주가 소피아 이반 3세랑 결혼한 다음에 러시아 궁전이라든가 러시아 전통적인 의상이라든가 다 비잔티아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도 크렘린 이제 성 나무로 만든 크렘린 벽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피아 공주랑 이반 3세랑 크렘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사보르, 지금 성당들 있죠. 우스펜스키 사보르이라든가 유명한 성당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비잔티아 망했지만 비잔티아 쌍뚜 독수리가 러시아로 옵니다. 그때 쌍두 독수리가 러시아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 계보를 멈추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을 잘 이해하셨는지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보면 볼 건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12세기부터 14세기 우리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이 세대 러시아 역사에서 동과서 사이에 추라고 합니다. Маятник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옛날 러시아 지도 보시면 아직 모스크바도 없어요. 그쵸? 키예프 여기 있고요. 블라디미르. 여기도 블라디미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루스카의 모래 흑해 이렇게 옛날에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러시아 땅이고요. 노브가라드 있고요. 여러 가지 크냐즈스트와 있습니다. 여기 다 크냐시 있고요. 여기 또 크냐시 있고요. 그쵸? 그래서 크냐시 있는 이름은 사실은 민주적인 민주주의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영토들은 자기 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러시아 수도에다가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독립적인 영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리투아니아 그쵸? 보여 있고요. 프로스 이거 독일이고요.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가장 강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의 추 뭐예요? 러시아 사이에 겨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힘도 공격이 하고 동쪽에서도 공격합니다. 여기는 타타르인 아시아인들은 있죠. 그래서 러시아 힘이 세면 공격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데 서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기면 계약서, 평화의 계약서 쓰고 공주랑 결혼도 했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면 서쪽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동쪽에서도 여기는 약화, 러시아 사람들이 약화되면 동쪽에서도 힘을 빠지고 영향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영토가 역사가 그때부터 동과 서의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말리엔스크,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의 방패라고 하는데, 모스크바 여기 굉장히 작죠. 그쵸? 모스크바의 방패. 서쪽에서 오는 군대들은 스말리엔스크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스말리엔스크 이기지 못하면 이 땅을 다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스말렌스까지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타타르인들은 블라지미르, 그쵸? 노브그라드까지 가서 태워버리기도 했는데 추가 동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반드시 리투아니아랑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같이 하면 동쪽에서 오는 아시아인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개념은 러시아 역사 12세기부터 동과 서의 추 마야트닉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 때 중요한 힘 어떤 거였는지 지도로 봤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루스에서 가장 큰 도시들 노브가라드, 블라지미르, 모스크바 세 군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쵸? 이었고요. 그리고 모스크바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실리 2세부터 이반 3세로부터 노브가라드, 블라지미르를 삼키기 시작하는 거죠, 모스크바가. 그리고 서쪽에서 리트와, 쉐츠, 폴샤 있고요. 남쪽에서 비잔티아 이제 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칸스트와, 타타르인, 아시아인들은 카잔, 아스트라한, 카잔, 모스크바의 동쪽에 있는 도시고요. 아스트라한, 카스피해에 있는 도시고요. 크림 반도도 칸 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에서도 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아 대신에 로마 제국이 다시 천주교 가톨릭 제국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시대 때 유명한 러시아 과학자 니칼라이 카람진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История не терпит оптимизма. 역사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낙관주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타타르 몽골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강의 부정적인 영향도 줬고요. 물론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또 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섞이지 않는다는 지금 연구도 나오고요. 러시아가 칸 밑에서 동방교회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하지만 카람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물론 비극적인 면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몽골 시대 때 여러 가지 비극이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서로 싸우고, 그쵸? 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칸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칸 세금을 준다고 사람으로부터 소민들로부터 세금을 얻어버리고 칸에게 조금 주고 자기들이 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은 부패, 많은 사기를 의미합니다. 한 면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 가람신 그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칸이 없었으면 러시아가 통일되지 않았을 거다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러시아 통일이 사실은 러시아한테 이거 좋은 쪽으로 가는지 가람신이 많은 의심을 합니다. 이것도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러시아 커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좋은 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나중에 저한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또 알아야 될거 있습니다. 러시아 시스테마 우프라블레니아, 그쵸? 고대 루시. 책에 지금 간단하게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리키 크냐스, 위대한 크냐시죠. 밑에서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영토들이 있죠. 땅 위에 또 크냐시야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소비에트 프리크냐제 두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개념들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두마는 지금 21세기에서 러시아에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바야레, 그렇죠? 위셰 두하벤스트와 이 개념들 조금 있다가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바야레 누군지, 그리고 두하벤스트와 종교, 그렇죠? 종교 대표자들. 그리고 외체 있습니다. 외체. 그리고 드루즈나 군대죠. 군대. 그리고 스나지 귀족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크냐스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에트에서 있습니다. 지금 생각대로 하면 이거는 장관들이죠. 장관들이지만 거기 안에서 군대, 그쵸? 싸우는 사람들이 보디가드들 포함합니다. 드루지나, 드루크이죠. 러시아에서 드루즈니, 드루시아 이 단어를 아시죠? 군대, 크냐스 도와주는 군대예요. 그 사람들이 또 장관들처럼 역할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여러분한테 바야흐레 있습니다. 복수형 단어입니다. 한국에서처럼 양반, 선비들 있었죠. 러시아 계층들이 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크냐스, 드루즈나, 그 다음에 바야흐레. 그 사람들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귀족들이 한마디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군인들이일 수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인들이도 있을 수도 있었고, 수도사들, 줄신도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냐스에게. 여러분, 그냐스는 왕 아닙니다. 민주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요. 독재적으로 왕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비에트, 두마, 베체 여러 가지 모임 통해서 그 영토 대표자들 모임도 있고요. 그죠? 귀족들 통해서도 모임이 있었고, 베체 이것도 다 합쳐서 하는 큰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로샤르.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냐스 위에 그 시대 때 칸이 있었죠. 반드시 칸에게 인정받아야 그냐스 될수 있었습니다. 칸이 그때 제가 얘기했죠. 어떤 특별한 도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그냐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단어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냐스, 사비엣, 드루즈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냐스에게. 하지만 바야흐레, 아주 영향 많은 사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자기 군대 가진 사람들 바야흐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외체 여러 가지 모임 통해서 영토 있는 여기저기 있는 대표자들 모여서 하는 모임 외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항상 바야흐레 일으켰습니다. 바야흐레는 왕이 그냐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쉽게 배신하고 다른 영토로 떠났습니다.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냐스 마음에 들면 모든 힘을 그에게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냐스는 바야흐레랑 대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그냐스 있지만 민주주의적인 시스테마 오프라블리니에 있기 때문에 바야흐레 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완 3세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완 3세 시대는 타타르인 이기고 그 시대죠. 자, 보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앉는 그냐스입니다. 그 시대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사건. 아까 와실리 1세, 그쵸? 프리 와실리 피에르밤, 프리 와실리 2롬, 프리 이완의 3렴. 와실리 때. 이거는 때입니다. 중요한 사건들 살짝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러시아 13, 14세, 15세기 칸 밑에서 하는 러시아였지만 동방교회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유명한 화가 안드레이 루블로프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트로이츠 세르기프스키 마나스틀에서 트로이츠 삼위일체 성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전사가 왔는데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 아들 난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전사들이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죠. 자, 안드레이 로블로프 왜 중요한다고 여기는 아셔야 됩니다. 비잔티아 성화 그림을 보시면
어둡고 무서운 표현들이었습니다. 안드레이 루블로프 글이 읽때 굉장히 금색, 하늘색, 가벼운 색채를 이용해서 표정들, 착한 표정들 바꾸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보고 싶고 계속 위로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안 보이지만 사실로 러시아 교회 들어가시면 굉장히 맑은, 밝은 기분을 주는 거죠. 위로받을 수 있는 성화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반 3세, 와실리 1세부터 이반 3세까지 모스크바 확장되는 거죠. 모스크바 영토,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영토들이 확장합니다. 숲속에서 있는 작은 마을이, 모스크바라는 마을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숲속에서 아주 멀리 비밀스러운 마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도부터 근처에 레잔, 트빌, 펌, 야로슬라브, 노브고로드, 브랴스크 등등 도시들 모스크바의 영토에 속하게 시작합니다. 옛날이 다 독립했습니다. 노브고로드 특별하게 여러분, 노브고로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도시다.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반 3세로부터 노브고로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모스크바에게. 그리고 이반 3세부터 비잔티아 문장이 약간 변화되는 거죠. 그 문장이 러시아 문장이 됩니다. 두 글라브의 아력 상두 독수리 문장이 됩니다. 이반 3세의 마지막 비잔티아 공주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소피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다음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 로블로프, 우리가 영화를 하나를 봤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추천합니다. 그 시대 러시아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사람 관계라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번역되는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중요한 사건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크렘린 이제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 성당들, 큰 성당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시작합니다. 수제브니크라고 합니다. 자, 바실리 1세, 2세, 이반 3세는 모스크바 강화시키고 다른 영토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모스크바에게 어떻게 세금 내야 되는지, 사람들이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반 3세에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법이 됩니다. 그때부터 민주적인 체계가, 독재적인 체계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마제르샤비의 독재 강화가 됩니다. 이반 3세가 제일 먼저 자기를 이제 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은 князь이었는데, 그쵸? 민주적인 이름이었어. 이반 3세는 법을 바꾸면서 모스크바 강화를 시키면서 잘, 자기 잘이라고 부르라고 독재적인 체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민들은, 농민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노예 아니지만 신하처럼, 왕의 신하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러시아 동방교회가 서쪽 영향을 받으면서 서쪽으로 또 서파 갈라지고 그리고 동파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동파는 보수적인 파고요. 비잔티아의 전통을 지키는 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 문구를 검색창에 치시면 러시아 영화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속하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셔도 스토리나 그림, 의상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러시아 현대, 그쵸? 현대 러시아 지도입니다. 지금 21세기 러시아 이런 모스크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쵸? 노브가랏부터 시작하는 여기 노브가랏소 있죠? 시작하는 러시아 그쵸? 우크라이나 여기 키예프 보이지 않죠? 이 영토가 모스크바 숲속에서 비밀스러운 마을이 그렇게 거집니다. 15세기 초부터 옆 영토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동쪽으로 가시면 쭉쭉쭉 가시면 가잔 있죠? 가잔. 타타르스탄 광역시입니다. 그쵸? 그 칸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칸들은 그때 15세기 때 아직 굉장히 가까운 영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잔 지금은 굉장히 예쁘고 깨끗한 도시지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옛날에 계속 러시아 공격했습니다.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초부터 이반 3세부터 그래도 카잔 병화를 쓰고 페림 이거는 오랄 산맥이에요. 오랄 산맥이에요. 제가 오는 도시 예카체린부르크이죠. 페림까지 삼키게 됩니다. 볼가강 포함하는 땅까지 여기 흑해까지 다 확장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테르부르크 이야기 아직 안 합니다. 모스크바 영토 확장 오늘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스크바가 갑자기 이렇게 힘을 얻고 이반 3세 뇌제 제가 얘기했죠. 3세가 무섭게 다스리면서 말안 듣는 사람을 죽이고 칸한테도 이제 말안 듣고 자기 차리라고 했죠. 그때부터 모스크바 트레이치 림세 번째 로마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스크바 트레이치 림, 로마 세 번째 로마 뭐예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21세기 때. 하지만 15세기 때, 이반 3세 때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제국을 잘 아실 거죠? 알렉산더 마케도온스키로부터 발전하는 국가가 망했죠. 그쵸? 그다음에 비잔티아, 이거는 첫 번째 로마였고, 그다음에 비잔티아 수도 칸스탄티노플 생겼고, 그 시대 15세기 때 터키, 지금 터키, 그때는 아스만스카야 임페리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칸스탄티노플 이제 비잔티아 수도 아니었고, 터키의
한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로마, 칸스탄티노플도 망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모스크바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세 번째 로마 될 수도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그 생각이 굉장히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만나 필라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인제 그리스도교의 마지막은 마지막에 마지막 아니고 하나뿐이에 그리스도교의 피난처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미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지켜야 됩니다. 발전시키게 하는데, 근데 이반 3세는 그 선교적인 생각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왕이고, 그쵸? 그 종교적인 생각을 이용해서 러시아 통일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으로 만든 러시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도시들이 약화시키면서 모스크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몇 세기 동안 그 생각을 모스크바 트레이트 이름 생각을 잊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순부터 알렉산더 2세, 알렉산더 3세로부터 러시아 제국이 나중에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수업을 배울 때또한번더 보게 됩니다. 슬라브인들의 파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수도사의 생각을, 종교적인 생각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러시아 벌써 시베리아, 캄차트카까지, 알래스카까지 거치기 했죠. 그리고 스탈린 때 히틀러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 스탈린도 모스크바 트레지림, 모스크바가 강해야 한다, 공산주의, 그쵸? 사상을 이용해서 모스크바를 소련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21세기 때 포스트 소비에츠카의 시대죠. 현대 시대에서 푸틴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러시아 모스크바는 지금 현대 러시아 모스크바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자, 모스크바 트레지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많이 길어졌는데 역사, 러시아 역사만 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3세기 러시아 역사 대충 알았지만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몇 년 동안 전쟁이었습니다. 유명한 잔나 다르크 여성이 있었죠. 잔나 다르크, 프랑스인들은 격려해서 프랑스와 영국 전쟁이 끝을 만듭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플로렌스 15세기 때 레네상스 시대이었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 그림들이 그쵸?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쵸? 라파엘,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책들 출판 시작하는 거야. 책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잔티아가
이제 터키로 삼키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두 번째 로마가 망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스만스카야 임페리아, 터키 제국이죠. 삼킵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트레치, 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공주도 러시아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인퀴시트야 시작하는 거죠. 인퀴시트, 이단들 죽이고 그쵸?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서류를 발급해서 살수 있는 시대였습니다.